안녕하세요. 송우 육묘장입니다. 제가 참깨 심은 밭에 왔습니다. 지금 저녁 때인데 여기는 이제 참깨를 심었는데, 근데 이거는 이제 가지를 많이 주고 깨도 하얗고 그래서 굉장히 좋습니다. 병에도 좀 강한 편인데, 여기는 이제 저희가 올해 이제 깨를 여기다 심었는데, 옛날에 이 밭 주인들이 깨를 여기다 얼마나 연작을 했는지 그거는 이제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많이 안 심고 두 그랑 심었습니다. 한 판 반 정도 심었는데, 지금 이제 심은 채가 깨 되니까 이제 깨가 한 두 뼘 가까이 이제 커가지고 이제 꽃도 이제 좀 있으면 필려고 그러고, 그리고 가지도 여섯 일곱 개를 쳤습니다. 쳤는데 이제 병을 이제 걸려서 주는 것보다 미리 예방 차원에서 주려고 이제 약을 지금 한 통 탔는데, 예방 차원에서 여기 창고에다 이제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 주고 이제 남으면 이제 참이 수박에도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창고는 주로 이제 역병에 많이 걸리니까, 대사금 내리는 역병을 많이 걸리니까 미리 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저녁 때, 이제 물론 이제 아침에 새벽에 약 주시는 분도 계신데, 가능하면은 해 넘어간 데 주게 되면 약이 금방 증발도 안 되고 또 이제 작물이 흡수도 되고 약효날 염려도 덜하고,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 새벽에 일찍도 줄 수 있지만 이제 저녁 때 약을 준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전번에 여기다 이제 말뚝 박고 이제 끈 한번 이제 늘어졌습니다. 그래서 간격은 원래 이제 걸음이 많으면 40cm 간격인데, 저는 이제 여기 걸음도 안 하고 콩 심으려고 했던지다 심어놔서 지금 이제 노랗고 빨리도 안 크는 것 같은데, 이 고랑에다 비료는 좀 쩐쩐했는데 전번에 비가 안 와가지고 별 효과는 없습니다. 없는데 다음에 비 온다 할 때 약하게 비료 조금만 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역병이나 대사금 내리는 거, 아니면 이거 흰가루병은 아직 생기지 않는데 살균제를 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줘볼게. 가시도록.